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는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아니,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막대하는 게 더 편한데. 그치. 너 같은 비연예인이 나 같은 슈퍼스타의 호의를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지. 이해해. 하지만 앞으로 쭉 익숙해져야 될 거야. 아니, 근데 밥솥 사용법은 벌써 다 익힌 거예요? 설마 내가 밥을 했을까 봐? 이거 다 시킨 거야? 아니, 아까 직접 차린 집밥이라고. 직접 차리긴 했지, 시켜서.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집밥 아니야? 아,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. 건강도 안 좋으면서 자꾸 시켜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은데. 미리 말했으면 피곤하게 와서 밥 했을 거 아니야. 무슨 뜻이에요? 아, 귀찮게 하면 오기 싫을 거 아니야. 자주 보려면 들킨 척 해야지. 자주 불러서 괴롭히려는 거면 차라리 가끔씩만 와서 귀찮게 해도 나은데. 야! 너 진짜 준팅이냐? 너 내가 새가 그지같이 찍을 때부터 눈치도 없고 감도 없고 감정이라고 씨가 말라 비틀어진 껌딱지 같은 짓을 따라놨어! 쥐뿔! 국정원 요원이 납시고 쌈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네가 썸을 알겠냐? 아니,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그리고 나 보기보다 일할 때 싸움도 완전 잘하고요. 싸움도 웬만큼 타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썸 좀 타시나 봐요. 그럼요. 저 완전 잘해요. 그럼 지금 왜 못 타는데? 지금 막 타려는 참이었어요. 왜? 잘한 다음에 해봐!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와서요. 갑자기 뭔 가스불? 죄송해요. 먼저 가볼게요. 아, 막 썸 타던 참이었다며! 아, 어디 가는데! 너무 달려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야. 빨리 달려서.